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 원장입니다. 예, 마그네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죠. 근데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혈관 질환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그네슘 시리즈 1편, 마그네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비타민 C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그네슘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요, 우리 몸에 거의 모든 세포에 다 관여하고 모든 대사 사이클에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 이쪽 심장이나 혈관 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요 주로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보통 가공되지 않은 통 자연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통 자연 음식. 네, 통국물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는데 현대인의 그 식습관이 정제되지 않은 통으로 되어 있는 우리 보통 이제 토탈 내추럴 푸드라 그럽니다. 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네, 진짜 별로 없어요. 다 가공되어 있고 쌀도 다 도정되어 나오고 밀가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인의 모든 생활의 그 식습관이 통국물이나 뭐 이런 토탈 내추럴 푸드가 사실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팔 때 잘 안 팔리고 약간 상업적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런 토탈 내추럴 푸드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미국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인의 거의 75%는 마그네슘 부족이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될 정도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75%가 8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미국 자료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서양 식사 거의 다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조사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거의 모든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량 우리 미네랄 대사들 특히 무슨 뭐 구리라든지 칼륨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타민 대사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미량 원소 대사들도 굉장히 많이 다른 부족이 됩니다. 다 막히죠. 맞습니다. 마그네슘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마그네슘 부족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하게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심혈관 질환의 문제입니다. 심혈관 질환. 네, 그래서 심장과 혈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몸에 약간의 심부전이라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말초까지 이렇게 막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더 이걸 쥐어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자꾸 너무 일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심장이 커지고 심장 심근벽이 두꺼워지는 그러한 병이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심부전에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심부전 환자분들을 볼 때 마그네슘, 뭐 코큐텐, 뭐 칼슘 뭐 이런 거 가지고 치료 많이 한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없어지는데 계속 부정맥량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심부전하고는 다릅니다. 콩팥. 네, 예, 심부전은 레날 페일러라고 그래서 콩팥이고요. 심부전은 하트 페일이라고 우리가 심장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심부전 환자는 참고로 마그네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마그네슘을 드시면 마그네슘이 축적이 돼가지고 심장 기능을 또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심장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어서 심부전, 레날 페일리어 있는 환자분들은 마그네슘이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다 부정맥이랍니다.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마그네슘 부족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되게 도움되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혈압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그냥 혈압 강화제만 계속 드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마그네슘을 먹을 경우에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 몸에 혈관 이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혈압을 딱 잴 때요. 이거를 뭐 집에서 혈압계로 재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누워서 혈압을 재고 앉아서 혈압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펄스 레이트라고 해서 PR이라고 표시가 되고 밑에 맥박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혈압을 재면요 그 혈압도 조금 떨어지고 맥박도 조금 떨어집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앉아서 이렇게 딱 혈압을 재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맥박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심장의 반응인데요. 그런데 누워서 쟀을 때 맥박수와 앉아서 쟀을 때 맥박수를 딱 비교했더니 원래는 앉아서 재는 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앉았을 때가 맥박이 떨어지더라. 약간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원래 정상인데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좋은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약간의 그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뇨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말초 혈관 질환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마그네슘이 혈관 확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잘 시리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말초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꼭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또 마그네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마그네슘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발 다 얘기하고 좀 힘드니까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